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북한은 이제 모든 시선을 남한으로 돌리게 됩니다. 더 이상 한국은 적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거기다가 1949년 6월 29일에 주한미군까지 철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북한은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남북한의 군사력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개전 직전 당시 남북한의 육군 병력은 2배 이상 차이 났습니다. 국군의 경우 64,697명의 병력을 보유했지만 북한은 135,438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비정규군까지 합치면 2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병력이었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경우에는 소련에게서 막대한 군사 장비를 받기로 했는데요. 물론 이때 원조가 아닌 판매로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 군사 장비를 돈이 아닌 금과 은, 철광석 등을 주면서 구매를 했고요. 물론 소련이 미국을 의식해서 최신 장비를 제공하진 않았으나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장비만으로도 충분히 국군의 전력을 압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병 무기의 경우에는 소련에서 지급한 모신당한 소총, 파파샤 41 기관단총, DSHK 중기관총을 비롯하여 소련군의 장비들을 넘겨받았고요. 포병 전력으로는 122mm M30 견인 곡사포와 76mm GIS-3 화포, 100mm KS 19 대공포, 85mm 대공포, 카투사 다연장 로켓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T-34-76과 T-34-85 전차 242대와 SU-76M 경자주포 150대 이상, B-64B 장갑차 54대 등을 제공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기갑전력은 당시 아시아 최강이었습니다. 전투기의 경우에도 야크-9 150대 이상, IL-10 공격기 70대 등을 제공받으며 강력한 공군력도 보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북한에 비해 한국군의 상황은 열악하기만 했습니다. 훈련 상황도 열악하기만 했죠. 38선 인근으로 전투가 산발적으로 있긴 있었으나 국군과 북한군을 비교했을 때 너무나 도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에 비해 전차나 전투기는 가지지도 못했고요. 자체 생산도 안 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방어용 무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지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죠. 무엇보다도 대규모 병력을 운용한 지휘관도 전무했을 뿐더러 사단급 운용 경험자가 1명, 연대, 대대급 운용 경험자가 2명에 불과해서 전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1950년 2월까지 북한군이 군단급 훈련을 완료할 동안 국군의 훈련 수준은 대대 수준 훈련에 불과했죠. 당시 무장의 상황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북한군이 모신당한 소총이나 파파샤 41 간단총 등 소련제 무기를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한국군은 일본군이 남긴 99식 소총이 주력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일부 부대에서는 미국제 소총을 사용하고 있긴 했지만 이것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포병의 경우도 거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포병 화력으로 M3 105mm 경공사포가 있었습니다만 91문에 불과했었고 이마저도 북한군의 122mm M30 견인곡사포에 비해 화력도 약하고 사정거리도 절반 정도에 불과했었죠. 그리고 전차를 막을 대전차 무기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57mm M18 무반동총과 57mm 대전차포가 있었으나 역시 수량이 부족하고 T-34-85를 상대할 때는 500m 이하의 거리에서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초근접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갑 장비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차나 자주포도 없었고요. M8 그레이하운드 장갑차 27대와 M3 하프트랙 20여대 정도가 전부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북한군의 탱크를 막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1950년 5월 29일에 남침 선제타격 계획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8일 북한은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게 되는데요. 한국과 손을 잡고 통일을 하자는 것처럼 속여 한국을 방심하게끔 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한국 정부나 국군이 바보가 아닌지라 북한군의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며 비상 대비태세에 돌입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전후방에서는 무장발치산이 진동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국이 사실상 전쟁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피로도도 상당한 수준이었는데요. 여기에 2월 중순에 유엔 한국위원회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엔은 한국군이 불필요하게 비상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면서 이것을 즉시 해제하라고 한국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남침 선제 타격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던 상황이었죠. 1950년 6월 12일 북한군 전투부대가 38선 부근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6.25 전쟁 직전 남북한의 부대 배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국군을 먼저 설명하자면 17연대가 옹진군에 배치된 상황이었고요. 개성, 문산에 1사단, 호천에 7사단, 춘천에 6사단, 강릉에 8사단, 그리고 서울에 수도 경비사령부가 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병력을 전부 다 합쳐봤자 4만 명 규모에 불과했습니다. 허나 당시 북한군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옹진반도의 제3경비여단과 6사단, 평산군의 제105 기갑여단 소속의 203 기갑연대, 개성 북쪽의 1사단, 연천의 4사단, 철원의 3사단, 그리고 그 뒤에 제105 기갑여단, 화천의 2사단, 양구의 12사단, 인제지역의 5사단 소속의 제10연대, 고성지역의 제766 독립보병연대, 속초지역의 제1경비여단과 945 보병연대, 그리고 후위에 금강산을 지키는 5사단과 임남 저수지의 제603 모터사이클연대, 세포지역의 15사단, 신계지역의 13사단이었죠. 정말 대규모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천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1군단이, 강원도에 있는 병력들은 2군단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군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당시 한국은 전군의 피로도도 심각한 수준이었고 3개월 넘게 외박과 외출, 휴가가 없던 상황인지라 군량미가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3일을 기해 비상대비태세를 전면 해제하고 전군에 대대적인 휴가를 지시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악수로 돌아오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부터 북한군은 포격을 진행하며 북한군 기동부대는 서해와 내륙에서, 유격대와 육전대는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에서 남하였습니다. 이때 북한군의 주력부대인 1군단은 서울로, 2군단은 춘천과 강릉을 목표로 진격을 하게 되었죠. 당시 한국군은 오랫동안 비상경계령을 불과 하루 전인 23일 해제하고
주말을 맞이해 많은 병력이 외출, 외박을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병력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소련제 T-34 전차와 SU-76 자주포로 무장한 북한군에 비해 한국군은 단 한 대의 전차와 자주포도 갖고 있지 않았죠. 한국군의 방어 전선은 곧이어 점차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휘관의 상황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던 상황이었죠. 38선 부근으로 동시다발적인 교전이 벌어지자 초기 국군은 이전에 있었던 국지전으로만 판단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병력이 포착되자 이것이 전쟁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죠. 폭격이 일어나고 바로 최병덕 총참모장에게 연락이 갔으나 그때 최병덕 총참모장이 클럽에서 놀고 있어서 초기 대응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상목 국방부 장관도 전화코드를 뽑아놓고 자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군에 비상이 걸린 것은 전쟁이 터지고 난 뒤 4시간이 지난 오전 7시였죠.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간 시간이 10시 30분이었죠. 그야말로 쭉쭉 밀리게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투는 옹진반도 전투였습니다. 이곳을 공격해온 북한군은 전차가 16대로 적은 편이었습니다만 당시 옹진반도를 지키고 있던 병력은 3,600명이었고 북한군은 1만 5천명과 하포 196문을 끌고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지키고 있던 군부대는 17연대였죠. 북한군은 제6사단과 제3경비하단이었고요. 옹진반도는 38도선 서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옹진반도는 멸악산맥의 여맥으로 이어진 반도인데요. 이 지역은 동서남쪽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38선과 해주만으로 육로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지역 중앙부에는 국사봉이 우뚝 솟아 그 지맥이 사방으로 뻗어 지역 내를 감지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두락산과 까치산이 있었는데 이 주변에서 치열한 전투가 오가곤 했습니다. 옹진반도 끝에 있는 보포항은 국군의 유일한 후방지원의 관문이자 퇴로였습니다. 그러나 보포항의 간만의 차가 심하여 대형 선박은 하루에 두 번밖에 접안할 수 없었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옹진반도에서 붉은 신호탄을 시작으로 38도선 북쪽에서 북한군의 무지막지한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의 병력이 많기도 했었고 후속부대까지 투입하자 여기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 무렵에 주주항선에서 철수를 개시하여 치마산, 석계산 방어선을 구축하여 방어를 하게 됩니다. 점차 지연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너무 많은 병력이 몰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강령 지역이 위협받게 되었죠. 그래서 백선엽 당시 연대장은 주주항선을 회복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연대장이 역습 명령을 받은 제2대 대장인 홍우림 소령은 2개 중대를 전대하여 천천히 주저항선을 나아가게 됩니다. 북한군은 국군이 후퇴할 것이라고 자만하고 쭉 진격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제2대대와 북한군이 조우하게 됩니다. 이때 제2대대가 기습사격을 펼치면서 이때 한개 대대 규모를 선멸하여 주저항선을 회복하게 되었죠. 이 전투의 승리로 국군이 옹진반도에서 후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주저항선을 회복하였으나 북한군이 더 몰려온다는 것을 확인한 17연대는 옹진반도에서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저항선을 포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죠. 북한군 1개 대대가 전멸했다는 것을 확인한 북한군은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주저항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때 국군은 57mm 대전차포를 통하여 전차를 상대했는데 파괴시키지 못하자 당혹감에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전차의 출현으로 인하여 국군이 계속 후퇴하는 모습을 연출시켰죠. 거기다가 전열을 가다듬은 강군의 공격으로 국군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고 더 이상 방어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국군은 쭉 뒤로 후퇴를 하여 보포항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북한군은 강령을 점령한 후 남진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국군은 지속적으로 지연전을 펼칩니다. 이때 국군은 전차를 어떻게든 파괴시키기 위해 대전차포 4문을 전차 코앞까지 갖다 놓고 동시에 근거리 사격을 퍼부어 북한군 전차 3대, 장갑차 2대를 파괴시키는 공을 세우게 됐습니다. 옹진반도 곳곳에서는 나고병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방어선이 붕괴되다 보니 너무 많은 나고병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죠. 국군이 지연전을 펼치고 있었으나 탱크와 장갑차가 너무 강력했던 것이었습니다. 제2대대는 나고병력 수습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400여 명의 나고병을 모아 불당산으로 이동, 사고탕으로 들어가 따로 철수하기로 결정했죠. 제2대대는 2시간 만에 1,300명의 나고병을 모으는 데 성공하여 사고탕으로 후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일반 주민 2,000명까지 모으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선박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북한군에 의해 사살될 것이 분명했었죠. 17연대의 연락을 받은 LST-801 천안함도 사고탕이 아닌 부포항에 도착해서 사고탕에 있던 2,000명의 병력의 생사가 불분명했습니다. 일단 17연대는 부포항에 모인 병력들을 LST-801 천안함에 모두 승선시키고 승선 불가능한 장비와 물자는 소각하거나 바닷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부포항에 북한군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LST-801 천안함이 출항하여 부포항의 병력들을 인천으로 철수하는 데 성공했죠. 문제는 사고탕이었습니다. 부포항에서 17연대의 병력을 놓친 북한군은 사고탕에 병력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사고탕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제2대대는 사고탕에 방어선을 편성하고 결사항전할 것을 결의합니다. 이때 정원 90명의 20톤급 선박을 구하는 데 성공하여 철수 작전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정원이 90명밖에 되지 않아 철수하는데도 한세월이었죠. 그리고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7연대 제2대대는 어떻게든 사고탕을 사수하기 위해 북한군을 하나하나 사살하며 막아내고 있었죠.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제17연대장인 백선엽 연대장도 이미 옹진반도를 떠난 후여서 제2대대는 이렇게 전멸하나 싶었습니다. 이때 북한군은 전차를 앞세운 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왜 하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 북한군은 2,000명의 병력을 포위하여 서서히 압박했죠. 제2대대가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심지어 북한군의 폭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철수 작전도 취소되었거든요. 하지만 조국은 2,000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형 화물선 6척을 징발하여 사고탕으로 보낸 것입니다. 사고탕은 이미 폭격으로 난리법석이었죠. 북한군이
들이닥치기 초일기였습니다. 폭격이 빗발치는 사고탕에서 대형 화물선 6척이 사고탕에 도착하여 2,000명을 철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수를 성공시켰죠. 옹진반도 전투에서 3,600명의 병력 중 1,420명이 전사였습니다. 옹진반도는 함락이 되었죠. 17년대는 각각 인천과 군산을 철수해 대전에 직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성공적으로 철수한 케이스였죠.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8선 곳곳에서 대규모 북한군 병력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죠. 본격적인 6.25 전쟁이 시작이었습니다.